자, 2019년 9월 고1 모의고사 3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주제는요, be flexible, 유연해라라는 표현이 되겠죠. enough to,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modify your plan, modify는 수정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너의 계획을 to, 뭐뭐에 changing circumstances, 변화하는 상황에. 즉, 상황이 변화하면은 미리 세워놨던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라 라는 것이 전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vision is like, or like 쓰면 안 돼요. 뭐뭐과 같은 의 뜻이 되겠어요. vision이란 것은 shooting at a moving target, 움직이는 타겟을 보고 사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plenty of, 많은 의 뜻이 되겠죠. 그 많은 것들은 can go wrong, 수거죠. 잘못될 수 있다. in the future, 미래에, 그리고 plenty more, 더 많은 것들은 can change, 바뀔 수 있다. in unpredictable ways,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의 뜻이 되겠죠. unpredictable이나 뭐 unexpected 같은 뜻이 되겠죠. 예상치 못한 의 뜻이 되겠죠. 갑작스럽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자, when such things happen, 그런 일이 발생할 때의 표현이고요. happen은 수동태 쓰면 안 됩니다. happen과 같은 단어는 occur나 take place 같은 단어가 있겠죠. 다 수동태가 안 됩니다. you should be prepared to, 너는 기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prepare랑 같은 단어는 ready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be prepared to be ready to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make your vision conform입니다. 여기 오 조심하세요. adjust랑 같은 뜻입니다. conform to 뭐뭐에 맞추다 이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make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건 목적어를 조심해야 되고요. 너의 비전을 그 새로운 현실에 맞추 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즉, 기꺼이 맞춰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For example, 암기하시고요. 예를 들면 이제 새로운 현실에 맞추는 것, 그죠? Flexible, 그런 걸 유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예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Businessman의 optimistic, 낙관적인 forecast, 예측은 can be blown away, 날아갈 수 있다의 표현이 되겠죠. 자, 수동태 쓰고 있고요. By a cruel recession,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잔인한 경기 침체에 의해서 recess란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휴식 시간을 의미하고 recession은 경기 침체가 되겠죠. Or by aggressive competition, 혹은 공격적인 경쟁에 의해서 in ways he could not have foreseen, 외우셔야 돼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have PP 쓴거 주의하세요. 그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Or in another scenario, 혹은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his sales can skyrocket. 그의 판매가 치솟을 수도 있는 것이다. 치솟다의 표현이 soar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skyrocket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his numbers can get even better. 혹은 그의 숫자니까 그의 수익이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좋은 변화가 있을 수도 또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 되겠죠. 어떤 경우든, in any event, 어떤 경우든, he'll be foolish. 그는 바보일 것이다. 끊고요. 여기서 to가 if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일, to, stick to는 고수하다 이 뜻이 되겠죠. 그의 예전 비전을 고수한다면, in the face of new data, 새로운 데이터에 직면했을 때의 표현이 되겠죠. 무엇을 고수하다는 cling to라는 게 있고요. 좀 어렵겠지만은 adhere to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수하다. There is nothing wrong.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다. THING가 붙은 명사는 뒤에서 수식하죠. In modifying, 수정하다의 뜻이 되겠죠. 수정하는데의 뜻이 되겠습니다. 너의 비전을 혹은 심지어 abandoning it, modifying의 ING하고 우아가 abandoning, 버리다의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데의 뜻이 되겠죠. As necessary, 필요할 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단어하고 문법 조금만 조심하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